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클레이로 짜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말고 좀 디자인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색깔은 제가 어떤 색으로 할까? 반짝반짝 한별. 파란색은 좀안 어울리죠? 케이크에. 네, 이 색이 좋겠네요. 이 색이 제일 어울려요, 지금은. 제가 한통 정도 더 쓸게요. 우선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이건 솔직히 이건 클레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인도에는 클레이 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없더라고요. 아이돈가? 애기들이 하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거. 네. 우선 케이크 형태를 정해주세요. 저는 오늘은 하트 모양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3단 만들어볼게요. 3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2단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를 좀 크게 자른 다음에 하나는 좀 작게 이렇게 티 나죠? 작은 거랑 큰 거? 아래 거부터 아래 게큰 거예요. 네, 이렇게 했으면 살짝 꾹 눌러주세요. 살짝 꾹꾹꾹 이렇게. 그 다음에 모양 형태를 잡아주세요. 꾹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세요. 짜잔, 둥글게 됐어요. 더 예쁘고 평평한 쪽으로 하면 돼요. 이쪽에서 예쁘네요. 이쪽으로 앞면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돌을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다음에 납작하게 해준 다음에 콕콕콕 살짝 눌러주고요. 너무 평평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가운데 쪽에다가 해주세요. 너무 조그마다 싶으면 조금 더 아래 거를 눌러주셔도 돼요. 이 정도만 눌러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너무 커요, 만드셨나요? 그러면 3단. 했어요. 너무 크다 싶으면 반을 자르면 돼요. 2단 케이크, 하트 케이크였다가 2단 케이크였다가 3단 케이크가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쁜 딸기 케이크 만들게요, 저는. 많이 금이 갔죠? 케이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걸 이어주세요. 어때요? 네.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을 해야 돼요. 데코. 어떻게 데코할까요? 예쁜 색이 많이 없어요. 이 색이 정말 예뻐 보이죠? 한번 열어볼게요. 그거. 회색이 들어있어요. 제 동생이 쓰던 거 오늘 잠깐 빌렸거든요. 이건 다시 닦고 할까요? 이건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안 어울리죠, 솔직히 말해서. 하얀색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황색을 꺼내야겠어. 내가 제일 아끼는 주황색. 살려주세요. 네, 핑크색. 있는 연핑크 색깔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관 핑크색. 이걸로 하트를 만들겠어요, 저는. 하트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밑방울처럼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고 손톱으로 눌러도 되겠는데, 뭐 도구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도구가 없어서 손톱으로 누르겠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쪽 파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꾹 눌러 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근감 부분을 제가 이걸로 좀 막아볼게요. 짜잔, 어때요? 예뻐요? 근데 좀더 작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만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웠겠죠? 아주 작게 짜잔, 하트 만들었어요. 짜잔. 더 예뻐졌죠, 작아지니까. 또 만들겠습니다. 번째로 만들까 확실히 쉽네요. 짠! 만들었어요. 붙였어요. 또 완성. 여기다가 하나 더 하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만든 다음에
하트를 또 만들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트를 이렇게 달아준 다음에 이렇게 네 개의 하트를 제가 달았어요. 여기 좀 가운데가 심심한데 주황색으로 제가 한번 땡땡이를 해보겠습니다. 땡땡이 땡땡 위쪽으로 갈게요. 땡땡이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땡땡이를 어때요? 예쁜가요? 그다음에 제가 요 가운데에 맨 위에 나뭇잎과 꽃을 만들게요. 나뭇잎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쉬워요. 동글동글 물방울 모양, 반대편도 물방울 모양. 그다음에 꽃.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동글동글 이쪽 나무 뭐야 이쪽도 이렇게. 아니 이건 너무 작은데 동그라미. 완전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가운데다 꽃을 만들 건데요. 꽃은 바로 어떤 색이게요? 핑크색이에요. 제가 아끼는 핑크색이지만 쓸 때는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클레이는 아끼지 말라. 클레이는 아끼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제가 장미꽃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동글동글, 그 다음에 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말아주세요. 근데 중간에 끊어졌어. 근데 이것도 끊어졌어.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난 나뭇잎을 만들고 싶다. 아니, 잎을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은 나뭇잎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잎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색으로. 계속 떼지네요. 플레이는 안 떼진대. 죄송해요. 동그라미 하나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다시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붙여주고. 나뭇잎을 만들어주세요. 또 나뭇잎처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또 나뭇잎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었어요. 또 동글동글 나뭇잎 만들어주고. 너무 동그라미 작았나? 제가 빨리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 만들었어요. 예쁘죠? 그다음에 이 케이크 위에다가 볼게요. 아래쪽을 평평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야지 잘 짜잔! 삼상 케이크 완성! 나뭇잎 세 개가 예쁘려나? 나뭇잎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어요. 나뭇잎 세 개가 아무리 봐도 예쁠 것 같아요. 안 돼, 내 꽃이 떨어졌어. 네, 나뭇잎 한 개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쁜가요? 어때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예쁜 거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클레이로, 아이도였나? 이게 이름. 하여튼, 클레이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어때요? 이건 안 만들었지만, 오늘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케이크를, 3단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 아니,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